교회님들 오늘 주일 좀 아까 마치고 식사를 하시고 상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님들이 20분 이상 교회님들이 지금 지가 나와 있습니다. 시간 꼭 좀 지켜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신성종 교회님 네, 질의하시겠습니다. 꼭 제가 질의할 때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. 신 교회님은 좀 도와주셔도 관세청장님, 네, 그 원래 제가 이 질문 준비한 건 아닌데 한진그룹 조실과 밀수 탈세사건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이제 답답해서 몇 가지 여쭈려고 합니다. 이게 사법부는요 법적 잣대를 따지는 데고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로 감사하는 거예요.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마침 무슨 국민의 눈높이가 이제 국회가 사법부 밑에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법적 기준을 여기서 따지는 거 아니에요. 물론 참고하죠 저희가. 법적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국민의 눈높이 바꾸는 데가 국회예요.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. 지난 4월 달에 그 내부 그 대한항공 내부 직원이 밀수 혐의에 대해서 제보하기 전에 뭐 관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내사를 했다든지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? 전혀 없습니까? 그러면은 한진 일가, 조씨 일가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적은 있어요?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. 그거를. 대한항공 직원들 진술에 따르면 여객기가 대한항공 국적기가 총수일가의 택배기 직원들은 택배기사 노릇했다는 거 아니에요? 어? 어떤 분 얘기는 제가 직접 들었는데 10년 동안이나 그 밀수하는 그 과정을 자기가 지켜봤다. 그리고 그 뭐 배송에 오는 방법을 복잡하게 바꿔서 그 이렇게 할 때 그 관리자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? 관세청에서 자꾸만 문제 제기를 하니까 뭐라고 해서 바꿨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? 이게 다 공공연 비밀인데 몰랐습니까? 아니면은 봐줬습니까? 그동안에 지난 10년 동안에 이 한진 조씨 일가의 밀수나 탈세 혐의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거예요. 말씀해 보세요. 그거. 한 번은 조사를 한 적이 있고 피대폰 언제입니까? 그래 마음 놓고 그냥 봐준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런 식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이 아니면 어떤 식입니까?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몇 번 나왔지만 그 휴대폰 검사 자체의 비율이 워낙 낮다. 자, 제 말씀드릴게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섯 번이나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영장 신청을 했는데 다 기각이 됐어요. 그렇죠? 네, 아 여기서 물론 한 번 했지만 그래 좋아요. 한 번 했는데 기각이 됐는데 그 기각된 게 유감입니까? 아니면은 뭐 부족한 걸 인정하는 겁니까? 어떤 겁니까? 어떤 편입니까? 저희들은 일단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. 부족했어요? 검사님 판단이 모자란다고 판단이.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. 뭐 객실 승무원들 얘기 제가 직접 들었어요. 기장한테. 체리 양배추까지 다 날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의 증언이 있는데 그 내부망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. 다른 데 압수수색 하지 말고 그 직원들 내부망을 들어가 보세요. 구체적으로 몇 날 몇 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. 예? 그런데 그런 정도의 상습적이고 그런 큰 대어도 잡지 못하는 관세청에게 어떻게 관세 국경을 맡깁니까? 예? 피름이만 잡습니까? 그러면? 이거 두 번째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거예요. 그럼 증거가 불충분했으면 어떤 측면의 증거가 불충분했습니까? 지금 보강을 하고 계세요, 증거? 네, 저희 뭐 보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약간 뭐 자신 있습니까? 그 부분은 자신. 제가 그 수사를 저 협조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드릴까요? 네, 저는 뭐 해주시면 보강.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. 네, 제가 아주 답답해서 그래요. 아까 무슨 말씀하실 때 계좌 이야기 하는데 그 대한항공의 이른바 사무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. 사무장이라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지시를 누차 받는 사람들이에요. 구체적으로 어느 백화점에서 산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 이동하는 다 책임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. 그 대조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. 본인 거 아니라도
어쨌든 한진 카드를 갖고 샀을 거 아닙니까? 수사를 안 하는 겁니까?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, 도대체? 이 정도 실력 가지고 어떻게 지금 밀수를 잡고 무슨 뭐 마약을 잡고 합니까? 고의가 아니면. 원님께 도와주신다면 고맙게 생각했습니다. 지난번에 그 TF, 혁신 TF에서 현장 점검 결과 권고를 했는데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밀수 통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다 지적을 해가지고 보안책을 말씀을 하셨더라고.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. 1분만. 예.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. 사회 지도층 범위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했습니까? 예, 마이크 끄셔도 됩니다. 예? 어디까지 했어요? 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예우 대상이라 외에는. 아니, 조정했다면서 그럼 그 이전에 법에 나와 있는 대상 이상까지 했어요? 네, 실질적으로 오신. 그 조실관은 그 저 사회 지도층 범위라서 관리를 했습니까, 그동안에? 그다음에 CCTV 아 그러니까 특별 관리 대상 지정한다고 했는데 했어요, 안 했어요? 조시 아니 그분들 했어요, 안 했어요? 조시 일가들. 지금은 당연히 관리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가 말이 됩니까? 정확히 말씀하세요, 정확히. 누가 담당해요? 일어나 보세요. 됐습니까, 안 됐습니까? 지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근데 5월 달에 이 발표한 건 다 거짓말입니까, 이거? 5월 달에 국민용으로 발표해 놓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? 저기 저 이따 보충 질의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. 네, 예. 예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예, 네, 다음 중요한 7개월. 네, 우리 관세 청장님. 지난 5월 30일 날 이제 관세청 혁신 TF에서 그 현장 점검 결과 권고 사항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관세청이 밀수 통로 이용될 수 있는 곳을 총 망라한 것 같아요. 제가 잘 모르지만. 예, 예. 네?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사후에 압박하는 식으로 또 국민들한테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각 항목별로 철저히 매뉴얼을 만들어서 집행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네. 저희 그 계속 팔로우를 할 겁니다. 네,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특별관리 대상을 기준을 정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, 뭐 당연히 대상이 되겠죠. 한진그룹 조실가들은 당연히 대상이 되겠죠. 그 기준이라면. 당연히 모르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. 네. 우리가 제가 무슨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밝히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지금 한진그룹 조실과는 문제가 제기되고 수사가 되고 있어요. 수사 결과는 지금 더디지만 관세청에서 국민들의 밀수 그 구멍난 관세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조치했다. 당연히 국민들에게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. 그거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게 문제입니까? 예, 그러면서 저는 네. 제가 말씀드릴게요. 예,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오늘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국민들의 근거 있는 분노에 대해서 그 행정부는 당연히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. 그 책임입니다. 흔들림 없이 결과를 만드세요. 그리고 우리 총장님 임명될 때 이례적으로 밀수범죄 수사 전문가를 관세청장이 임명했다 해서 주목도 받으셨고 또 특히 대표적인 이런 사회 지도층의 그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이 밀수 혐의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밝히셨지 않습니까? 용두산이 되지 않게 반드시 결과를 만드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. 아시겠습니까? 그리고 제가 관세청 자료를 보다 보니까 관세청이 고발을 해서 송치를 하면은 불기소가 한 70% 돼요. 사실상 처벌이 없더라고요. 이건 관세청의 무능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후속 조치 기관들이 제대로 안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고발 송치 후에도 22%는 처벌 결과가 미상이에요. 미상이 무슨 뜻이죠?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죠. 그러면 확인을 안 합니까? 관세청에서 그렇게 직원들께서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송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처분됐는지 관리를 안 하세요, 그러면?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
만약에 이게 관리 안 되고 미상이 22%나 되면은 이때 이런 밀수나 이런 마약 반입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재범 삼범을 해도 관리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어떻습니까? 예, 뭐 과정 그래서 제가 이번 들어와서 계속 지금 수사한 거, 심사한 거 이런 것들이 다시 통과로 완료되는 시점을 구축하자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1년 조금 넘었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조달청이나 관세청이나 지금 이 내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. 오늘 의원님들 다 공통으로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 정서도 다 그래요.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몇 사람 소리나는 사람들 적폐청산한다고 사회 안 바뀐다고 봅니다. 일선 집행부처가 혁신돼야 되거든요. 시스템을 바꾸고 일관되게 해서 혁신을 해야 사회도 변화되고 또 소신 있는 우리 직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자기 직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두 분 각오를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의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. 저도 잘 말씀하신 취지를 잘 반영해서